오늘 연합 뉴스 그 2024년도 8월 4일자 기사네요. 젊게 살아볼까 노화 노출은 마음가짐과 식사법은 이라는 기사입니다. 신간 노화를 늦추는 보고서 저속 노화 식사법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태어난 존재는 노화를 피할 수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 줄고 관절 기능이 퇴보하는 등 육체의 모든 기능이 악화된다. 그러나 끼니를 제대로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춘다면 적어도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가 쓴 노화를 늦추는 보고서에는 그중에 마음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책이다. 그에 따르면 젊어졌다는 긍정적 생각만으로도 노화를 늦출 수 있다. 자기가 마음가짐을 젊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책에 소개된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가 대표적이다. 저자는 70, 80년대 노인들에게 20년 전과 똑같은 환경을 제공했다. 그는 노인들을 외딴 곳에 데려다가 뉴스,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를 그 시대의 것만 볼수 있도록 제안했다. 노래도 주크박스로만 듣도록 했다. 20년 전 콘텐츠를 보거나 들을 때는 현재형으로 말하도록 했다. 일주일 뒤 실험에 참여한 노인들은 대부분의 견저 청력과 시력, 기억력이 좋아졌다. 관절 유연성, 악력도 나아지는 등 신체의 기능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력과 시력의 향상은 놀라운 연구 결과였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노인층의 경우 의료적 개입 없이 향상되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약도 필요 없이. 젊어졌다는 긍정적 생각뿐 아니라 부정적 생각도 신체에 똑같이 영향을 미쳤다. 가령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 가까운 사람에게 의료진이 당뇨병 전단계라고 말하자 실제로 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고령의 성인들에게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심해지고 기억력이 나쁘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자 기억력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자꾸 그렇게 노만 걸렸다라고 치매 걸렸다라고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자는 모든 생각은 몸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며 노화도 질병도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음이 신체 건강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며 사고방식을 바꾸고 웰빙을 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보고서가 마음가짐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했다면 정의원 아산병원 노년내과 임상 조교수의 저속 노화 식사법을 먹는 것이 노화에 주는 영향을 조명한 책입니다. 저자는 가공식품, 단순당, 정제곡물, 치즈와 붉은 고기를 줄이고 통곡물과 콩, 채소를 충분히 먹는 저속 노화 식사의 기본 지침만으로도 브레인 포크, 우울감, 집중력 저하, 건망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이 식사법은 몸의 부기와 염증을 줄여주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해 노화를 늦춘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니까는 정제된 곡물, 밀가루, 설탕, 무슨 가루, 정제된 곡물과 치즈와 붉은 고기를 줄인다는 거예요. 소고기라든지 붉은 고기들을. 통곡물과 콩, 채소, 보리쌀이나 귀일이나 콩이나 이런 채소들을 많이 먹는 게 저속노화 식사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 집중 저하, 건망증을 개선할 수 있었고, 또이 식사법은 몸의 부기가 염증을 줄여주면서 얼굴이 팅팅 붙던 게 통곡물을 먹고 이런 식사를 함으로써 그냥 얼굴도 이렇게 붓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어가지고 턱이 두턱이 되고 이러던 게 건강하게 식사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엄청난 스트레스가 따른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는 정반대다. 제대로 된 건강 식단을 지속 가능한 힘이 있어 오히려 스트레스 정도를 줄여줄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회복 탄력성도 개선해 준다. 이렇게 통곡물이라든지 식물성을 이렇게 붉은 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많이 먹지 말고. 나의 건강 코멘트로는 나는 한 60,
60년 전부터, 60에서 70년 전부터 친정아버지께서 당뇨를 알아서, 60, 70년 전에 당뇨란 걸 알려지지 않을 때 우리 아버지는 당뇨병을 알았어요. 그래, 우리 집 전체가 잡곡 통곡물 식사를 했어요. 우리 가족들은 전부 아버지 당뇨 식사를 다 같이 보리밥에다가 콩 넣어서 또 그리고 소식을 시켰어요, 우리. 밥을 많이, 다른 집에서는 밥 많이 먹으라 먹으라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밥을 조금만 먹으라 그래요. 상당히 인텔리였죠. 소식을 시키고 밥을 많이 먹지 못하게 해요. 가족, 어린아이, 자식들에게. 밥을 많이 먹지 못하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 뭐, 그 양유도 마시고, 그 대신에 이제 견과류, 호두라든지 이렇게 그런 거, 콩 같은 거 갈아서 주스 마시고, 과일 주스를 많이 마셨어요, 우리 생과일 주스를. 그래서 통곡물 식사를 했고, 보리쌀이라든지 콩을 넣은 통곡물 식사를 소량 줬어요, 집에서. 소식을 했고, 또 그런 걸 강요받았어요, 부모들한테. 너무 이러면 너희들도 당뇨 생기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체격이 제일 많을 때 145kg까지 나가고 거구시였는데, 우리는 전부 다 저기 그 과식을 하면 안 되고, 소식을 밥을 조그만 공기에다가 한 70%만 밥을 퍼서 주고 잡곡을 주고, 그 대신에 이제 뭐 과일 주스나 뭐콩 양유 뭐 우유에다가 저기 이렇게 견과류를 갈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견과류나 과일 주스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잡곡 통곡물 식사를, 결혼해서 이제 나는 우리 가족들한테 전부 잡곡 통곡물 식사를 수십 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결혼해서 우리 집에서 먹었던 그런 흰쌀을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별다른 질병이 없이 모두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다 건강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여서 새 가정을 꾸린 자식은 엄마의 잡곡 통곡물 음식을 싱겁게 먹고 생과일 주스와 이런 것들을 먹던 애가 결혼해서 이제 그 가족, 이제 다른 새 가정을 꾸리니까 전부 흰 쌀밥을 두 공기씩 먹더라고요. 그리고 좀 짜고, 짜게 먹고. 찜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맨입으로 먹을 수 있는 찜을 해요. 고기, 뭐 갈비찜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맨입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는 밥 반찬으로밖에 못 먹게 짭짜름하고, 밥을 보니까 두 공기를 먹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밥한 공기도 한 70%만 퍼서 주는데, 그 하얀 쌀밥을 두 공기를 먹어요. 그 짭짤한 거 먹으려니까. 그리고 이제 정제된 흰 쌀밥에 인스턴트 주스, 나는 아주 기겁을 하죠. 인스턴트 주스에다 사이다, 콜라. 그리고 육류 섭취가 엄청나는. 우리도 그 전에 육류를 많이 먹어서 내가 도를 많이 박혔는데, 육류 섭취를 그냥 채소도 없이 막 많이 먹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인병이 왔어요, 결혼 안에는. 엄마 밑에서 이렇게 얻어먹던 애는 괜찮았었는데, 아침이면 밥다 먹고 나가려는 거꼭 주스를 요크루트에다가 갈아서 항시 신발 신을 때까지 들고 다니면서 마시게 해서 보내고 그랬는데, 결혼해서 이제 주부가 달라지니까, 그럼 뭐 사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산 음식이 어머 저 집에서 집밥하고 같아요. 그래서 음식이 바뀌면서 건강이 망치는 것을 목격했어요. 가공 안된 통곡물과 과일과 이런 섭취가 매우 건강에 좋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게. 섭생이, 먹는 음식이 달라지니까 건강이 해치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전혀 없는 병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성인병들이.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8월 4일자 기사, 젊게 살아볼까? 노화 늦추는 마음가짐과 식사법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